정치가 타락하고 법치가 무너지고 악인이 판치는 대혼란의 시대. 한 줄기 빛이 내려온 정법을 설파하니 그녀가 바로 장현주의 정법시대.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정법시대 잘 사무실 잘 되고 있습니까? 새해 들어와서 많이 법률 상담, 법점이야 보는 사람들 많이 있나요? 아이고, 예. 이 재판이 이길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네, 뭐. 다시 한 번. 아, 재판이? 재판이요? 네.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상담하러 오신 분들. 아, 네. 가끔씩 오시는데. 네. 그 기록에 그 우리끼리 이제 그런 말들이 있어요. 이제 변호사들끼리 그 기록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법원이든 검찰이든 다 이제 서류를 이제 쌓아놓고 그 기록을 보면서 다 판단하는데 이제 이게 촉이 좋은 사람들은 기록을 보지 않고 기록에 손을 딱 올리면 온다 온다. 그래요? 이긴다 이런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아직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저희 선배들 중에서는 네. 기록에 딱 손을 올리면 유죄 무죄 이게 나온다. 아, 안 돼요? 기록에 딱 손을 올리면 300만 원 500만 원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 저는 좀 더 수련을 해서 이 정법시대 한 1년만 하시면 그렇게 되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기록에 손을 올리면 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때 그러면 그 손님들이 많이 오실 것 같으니까 우리 맛있는 거 좀 사주십시오. 네. 자, 이 김성태와 쌍방울 대북성공 이게 뭐예요 도대체? 갑자기 또 변호사비 대나무 또 없어졌어. 정말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가 뭐 네. 이 정도 되면 뭐 인해 전술 같아요. 아, 인해 전술. 예, 그러니까 이걸로 해보다가 안 되면 또 다른 방향으로 해보다가 지금 성남 FC 건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던 게 1월 10일이었어요. 네. 조사를 받고 뭔가 그거로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소식이 없고 갑자기 대장동 관련해서 또 소환을 요청을 해서 지금 벌써 한 번 조사를 갔다 왔고 지난 주말에 갔다 왔고 네. 아마 이제 한 번 더 나갈 거니까 뭐 이번 주말이 됐던 다음 주말이 됐던 이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뭔가를 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또 대장동 관련해서는 원래 혐의가 처음에는 배임 이런 걸로 시작을 하다가 맞아요. 예. 갑자기 작년에 방향을 틀어서 김영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이 뭐 정치자금을 받았다.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틀어졌었죠. 예. 다시 또 배임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 이재명 대표에 배임이요? 대해서는 네, 배임, 뭐 이해충돌 방지법 이런 거로 또 수사를 했거든요. 근데 또 김성태에 대해서 갑자기 또 쌍방울 건으로 또 혐의가 가고 있는데요. 일단 쌍방울 관련해서는 애초에 시작됐던 건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었어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는 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형사재판을 받았던 그 변호사비를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았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근데 애초에 이 의혹 제기는 어느 한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하면서 시작이 됐었거든요. 네. 대선 과정에서요. 네. 근데 그때는 쌍방울 얘기도 없었어요. 갑자기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쌍방울이 튀어나오게 된 건데 사실 그 변호사비 대납 관련돼서는 뭐 법적 요소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크게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의혹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너무 큰 공백들이 많아요. 그 빈칸들을 검찰이 메꿔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그 전환사채 20억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도 사실 알고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과는 관련이 없는 그 로펌과 관련 있는 거였다. 뭐 이렇게 지금 다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네. 그랬는데 갑자기 검찰에서 쌍방울을 파기 시작을 하니까 변호사비 대납 의혹만 보다가 갑자기 점점 넓어지면서 뭐 쌍방울의 뭐 개인적인 횡령이나 배임 이런 혐의는 물론이고 네. 갑자기 저 대북 송금 얘기가 나온 거죠. 야 이거 잘 걸렸다. 딱 물어보랬구만 검찰이. 그렇죠. 이제 결론은 그겁니다. 2019년도 한 1월부터 두 번인데요. 2019년 네. 1월 4월 정도에 네. 500만 달러를 그렇죠. 500만 달러를 한번 내고 19년도 주고, 네. 그다음 19년도 11월에 300만 달러를 추가로 줬다. 대북에 송금했다. 뭐 김성태가? 이런 얘기예요. 예. 왜요? 왜 줬대요?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북한과 관련된 사업권을 따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업가가 본인의 사업을 위해서 이제 뭐 그 북한에다 돈을 개인 돈을 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처음에 그 해외 도피하다가 잡혀올 때만 해도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상하게 검찰만 들어가서 조사를 받다 보면 바뀌어. 갑자기 기억이 나지도 않았던 이재명 대표 이름이 떠오르나 봐요.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 송금을 했다라는 진술이 지금 나온 겁니다. 이야.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요. 2019년도 1월 4월에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그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 네. 그것 때문에 냈다라고 얘기를 했고 11월 달에 300만 달러는
이재명 대표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한 비용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019년도 11월에 한번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해봐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고. 그렇죠. 이게요. 2023년 2월 달에 생각을 할 때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 대선 후보로였고 그다음 0.73%로 석패를 했던 네. 국민의 많은 지지를 받는 압도적인 민주당 야당 대표잖아요. 네. 지금의 입장을 생각하니까 오 김성태가 이재명 뭐 당시 지사를 위해 진짜 300만 달러 보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착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보냈다는 시점이 2019년도 11월은 2019년도 9월에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 나와서 맞아 그때 당선 무효용 나왔던 시절이에요. 그때는 대선 후보는커녕 정치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항소심에서 벌금 300 나왔으면 대법원에서 뒤집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 물론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지만 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재명 대표 사실상 정치적 생명 맞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예요. 네. 근데 2019년 11월, 그러니까 그 즈음이죠. 11월에 갑자기 김성태라는 기업의 회장이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는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가 될 거고 대선 후보가 돼서 엄청난 지지를 받을 이 사람은 거물이니까 내가 이 사람은 북한에 보내기 위해 송금을 한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돼. 그럼 어떤 루트를 했다는 거야? 당시 문재인 정부 시대고 이제 그 저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만나고 화해 분위기였잖아요. 그리고 2019년 11월쯤이면 그때는 대북 분위기도 매우 매우 경색됐을 때입니다. 아, 그 정 만나기 전이구나. 그렇죠. 이제 18년도에 항상 화해 무대가 있다가 19년도에 이미 그 하노이에서 회담이 결렬되고 뭐 그때 빈손으로 다 끝나고 19년도 11월 거의 말쯤에 갈 때는 대북 관계가 완전히 그 우리가 남북 관계는 좀 많이 경색이 돼서 분위기가 안 좋을 때였거든요.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도 뭐 김정은 위원장과 어떤 그 관계를 풀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가 당선 무효형을 받은 도지사가 무슨 수로 북한에 방북을 하겠으며 그리고 만약에 그게 성사가 된다 한들 네. 그게 정치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그리고 북한에서 그걸 만들어주고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미국과도 그렇지. 대화를 안 하는데 안 되고 있는데 갑자기 도지사를 만난다 이게 논리적으로 그 시절을 생각해서 복귀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진술이에요. 네네. 근데 그 진술이 지금 나왔다고 단독으로 지금 보도가 난리가 났어 언론이 됐고 지금 뭐 하나 잡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네. 쌍방울에 대해서는 원래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그게 잘 빈칸이 메꿔지지가 않으니까 뭔가 다른 방향으로 가다가 지금 또 이재명 대표 이름이 등장을 한 겁니다. 사실 저걸 어떻게 입증해 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 있는 건데 네. 저는 또 하나 묻고 싶은 게 네.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 그동안 보수 언론이나 여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 그랬나요? 조폭. 한동훈 장관 맞아, 뭐라고 맞아, 했습니까? 맞아. 정치권의 뒷배를 받는 깡패. 맞아. 조폭 잡아야 된다. 배후를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 맨날 했잖아요.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 뭐 진짜 파렴치한 조폭으로 몰았고 저 사람은 다 거짓말만 하는 완전 깡패고 해외에서 황제 도피했다 이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해외 도피하다가 한국에 와서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 내가 왜 그 사람은 변호사비 대납을 해주냐. 그렇지. 내가 이재명 대표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꼬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저 사람을 믿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이재명 대표를 위해 2019년 11월에 송금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단독으로 나오면서 이거 봐라. 왜 김성태 회장이 그동안은 뭐 조폭 출신의 범죄자라고 했으면서 지금 와서는 그 말을 막 신주단시 모지듯이 근데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그래 과거에 이제 대북 선거 사건도 있었잖아요. DJ 때 있었죠. 그런 걸 연상시키게 하면서 아 이재명이가 또 이제 그 누구 기업가 시켜갖고 돈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북한에 가서 정치적으로 폼나게 하려고 그런다. 뭐 그런 연상을 국민들에게 시켜주는 이제 그 수법 아니에요? 아주 좋은 소재죠. 네, 그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소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표도 오늘 이제 어제도 그렇고 계속 기자들한테 일축을 했죠. 네. 이거 뭐 신작 소설이 나왔다. 근데 너무 재미도 없다. 이제 이렇게 일축을 했는데 네. 일단 김성태의 진술인 거고 그 진술이 네. 또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입증을 할지 뒷받침해낼 수 있을지 이제 이런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교묘한 것 같아. 예를 들면 돈을 300만 달러 줬다 그러면은. 국내에서 누굴 줬다 그러면은 그게 딱 증거라든가 정황이 이제 입증돼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나 북한에 줬어. 송금했어. 이렇게 되면은 해외 기자들 그러면은 그럼 뭐 줬다라는 부분들을 또 검찰에서 계속 주장하게 되면은
이게 참 더 덮어씌우게 하냐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게요. 김성태 회장이 그때 한국에 오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네. 대북에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는데 그거 회사 돈도 아니고 내 돈으로 그러니까 내가 사업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 돈 갖다 줬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 돈을 갖다 줬다 하더라도 외국한 거래관리법 위반이다 뭐 이런 정도만 있었는데 네. 준 거를 왜 줬냐 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줬다라는 진술이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진술만 가지고는 입증됐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전화번호도 모르고 만난 본 적도 없는 그쵸, 사람을 위해서? 사실 그리고 저는 시기상으로 19년도에 이재명 대표를 위해 어떤 기업체 회장이 뭐 앞날을 알 수 없는 정치인을 위해서 북한에 송금을 한다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합니까?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또 이재명 대표한테 올바지는 겁니까? 이적행위라고 주호영 원내대표 바로 치고 나오던데. 그렇죠.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올 텐데. 이게 법적으로 뭐 문제가 됩니까? 실제로 이게? 일단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대북 송금을 했다라는 부분을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재명 만약에 만약에 뭐 이런 가정에서 얘기하는 것도 의미가 없지만 네. 그 말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거나 묵인했거나 승인했거나 그런 게 있어야죠. 그런 게 없다면. 뭐 김성태 회장이 혼자 본인의 사업을 위해서 네, 잘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송금한 것 이 부분을 가지고는 사실 논하기는 어렵고 사실 그렇게 본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김성태가 북한에 예를 들면 몇 백만 달러 줬다라는 것도 그 법률 위반이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네, 대북에 송금하는 거는 관련법 위반이 있습니다. 아, 외환거래법 네, 뭐 관련법 위반도 있고 그 북한에 대해서 송금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남북관계 뭐 기본발전법이라든지 관련 북한과 관련된 법들 그리고 우리가 제재 규제 가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이제 위반 사항이 다 있기 때문에 뭐 김성태 회장은 개인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겠지만 뭐 그걸 떠나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했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과연 입증해 낼 수 있을지 저는 입증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 김성태라 그러면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일하지 돈을 쓰지 갑자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심에서 300만 원 그 벌금형 받은 그쵸. 사람을 위해서 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북한에 보내? 아 문재인 그거. 정부에 아 정영문 지금 실장 그런 사람들한테 잘 보여갖고 자기가 어떻게 사업권이었다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기를 19년도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인생은 풍전 앞에 등가였어요. 맞아요. 아 이거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는 모르겠구나. 거지. 약간 그런 상황이었고 이재명 대표 굉장히 괴로운 시기였고. 근데 그런 시기에 무슨 그러니까 지금 이거 2023년 2월의 기준에서 바라보면 이재명 대표라는 분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거물이고 여권에서도 그 대통령실에서도 제일 무서워하고 꺼리는 사람이잖아요. 지금이야 그렇죠. 19년도 11월에 그랬냐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천공을 만난 모양이지. 그래갖고 너 이재명한테 투자해라. 저 사람 지금 어렵지만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참... 시기상으로 봐도 그 당시 국제 정세를 봐도 그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그런 어떤 형사 재판 과정을 봐도 다 말이 안 되는 진술인 건데 일단 이 진술이 나오고 그 진술이 보도로 일단 나오고 본다는 거. 네. 그러니까 참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두 번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갔다 와서 더 자신감을 얻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그게 굉장히 많이 읽힙니다. 특히 그 올해 초에 1월 10일에 이제 소환조사에 응하고 갈 때 네. 그 입장문을 딱 발표할 때 굉장히 결연한 의지가 맞아요. 보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 뭔가 흑화했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그 사법 리스크라는 그 프레임을 항상 거쪽에서 걸면서 공격을 하잖아요. 이게 검찰 리스크라고 또 반박했지. 예, 그러니까 그거를 검찰 리스크로 다 깨부시면서 그리고 그 리스크에 대해서 뭔가 사법 리스크라는 그 프레임에 대해서 이제는 뭐 그냥 거부하고 피하는 게 아니라 안에 그냥 당당히 들어가서 내가 깨주겠다 이런 게 느낌이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두 차례 딱 조사를 갔다 오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도 법조인이시잖아요. 그렇지, 훌륭한, 네. 굉장히 또 훌륭했던 변호사거든요. 지금도 뭐 훌륭하지만 그가 본인이 이제 네. 아셨을 겁니다. 이제 검찰이 이제 조사를 하면서 물어보는 질문이라든지 그 딱 감이 있지. 그렇죠. 이런 그다음에, 이름만 알고 그렇죠. 있는지 자료 같은 거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조사를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항상 피의자를 부르면 뭐 대표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부르면 그때 뭐 하셨죠? 그러면, 아니요 안 했는데요 라고 하면 자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네. 보십시오. 그러면 딱 보면 했나 봅니다. 이렇게 그렇지요.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특별한 자료가 제시가 안 됐을 거고 그리고 자료가 제시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언론에 너무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저는 이것도 검찰의 자충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원래 이런 자료들이 보도가 안 돼 있어야 검찰이 정말 무슨 자료를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들어가야 막
저는 모릅니다 라고 했는데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딱 이러면 아니 이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사실 검찰이 어떤 자료를 갖고 있고 어느 정도 수사가 돼 있는지는 보도를 통해 생중계되는 차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표 입장에서도 뭐 나름 준비를 하고 가셨겠지만 가시고 보면서 뭐 검찰이 지금까지 조사를 했다는 것이 대장동 일당들의 진술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것들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하신 것 같습니다. 정진상 실장, 전 실장 이게 1심 재판 시작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재판 시작이 되고 있고요. 뭐 김용부 원장 같은 경우도 재판 시작되고 있지만 일단 이 두 재판에서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어떤 거는 겁니까? 검찰이 내는 증거 목록입니다. 아. 이제 곧 다가올 거라서 검찰이 저는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검찰이 스모킹건이라고 하는 거를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거를 이 품속에 갖고 있든가. 갖고 있든가. 그럴 수도 있죠. 예, 혹시나.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막 포카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안 보여주고 있거나. 안 보여주고 있거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는 그 순간에도 안 보여주고. 끝까지 아 이건 절대 안 보여줘야지. 그러다 딱 보여주면서 조선일보에 또 딱 던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보여주고 있다가 재판 과정에서 그걸 낼지. 1번 가능성. 그러니까 2번 가능성은 없다. 없다. 지금 매우 불안하다. 불안하다. 거친. 그 이제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으로 그거 많이 듣던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검찰 자체가 뭐 악의적이다 뭐 고의적이다 이걸 떠나서 정말 자기네들은 이 정도 증거만으로도 입증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확신범처럼. 근데 사실 그 정도 증거만으로 진술만으로 지금 나오는 전문 증거만으로 과연 이게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남욱 유동규 뭐 그거 그렇죠. 하는 거 그리고 아니에요?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 이제 이런 진술들을 가지고 과연 법정에서 유죄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법조에서도 굉장히 회의적이란 말입니다. 그 증거를 공개할 때 그게 어떤 증거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증거를 제출할 때 그동안 언론에 공개됐던 뭐 누구로부터 들었다, 추정한다, 나는 그렇게 이해했다 이런 수준 말고 그걸 넘는 더 한 단계 높은 증거가 증거 목록으로 제출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좀 달라지겠죠. 그러나 제출하지 못한다 그러면 아이고 저것들 또 제출하지 만약에 못한다 라고 해도 검찰은 계속해서 이 정도 증거만으로 된다라고 우기겠죠. 우기겠지. 하지만 그동안 언론에서 나왔던 부분들을 넘지 못하는 증거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굉장히 크게 세게 역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때부터는 또 판이 완전 바뀔 수 있다. 민주당이 자꾸만 이제 토요일 날인가 국민 보고대회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세게 치고 나온 거면 뭔가 좀 잡았어요. 이름들 아무것도 없는 놈들이 소설 계속 쓰는구나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뭐 혐의가 없기 때문에 떳떳한데 그렇지만 또 이 대장동 일당들이 과연 어떤 진술을 해놓고 어떤 증거들이 또 막 있을지 모르는 상태였을 수 있죠. 어떤 조작을 했을지. 그렇지만 지금 봤을 때는 대표로서는 뭐 정정당당히 정면 돌파하겠다는 기조를 강경하게 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 성관계는 혼인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이걸 서울시의회가 조례 검토를 하면서 교육청에 보냈다 그러는데 이건 뭐예요 도대체? 지금이 몇 년도인가요? 지금이 2023년도.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죠. 2023년 맞죠? 네. 60년대 아니죠? 네.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가 될 것 같긴 한데. 아니 저녁 먹다고 둘째한테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막 무섭게 키거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수단체에서 뭐 서울시 그 교육전문위원회 위원실에다가 뭐 민원도 제기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조례 안에 넣어서 그러니까 일단 조례가 발의된 건 일단 아닌데요. 안이에요. 그 조례 안을 넣었는데 그 내용들이 뭐 성관계는 그 부부 안에서만 그 가정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뭐 성적 자기결정권 완전 부인하는 그러니까 남녀의 성이라는 건 성염색체로만 결정된다. 이 얘기는 이제 뭐 트랜스젠더라든지 그 성소수자들 뭐 동성애자라든지 이제 이런 성소수자들에 대한 완전한 부인인 거죠. 그러니까 성적 자기결정권은 우리가 존중해줘야 되는 거죠. 물론 트랜스젠더라 이런 성 그 어떻게 보면 그 성적 약자들 성소수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에 대한 호불호는 각자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존중하고 이해하는 건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걸 조례 안에 넣어서 부인하는 걸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교육청에 보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제 의견을 수렴한다는 의미로 보내서 이제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에다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이 알려진 거죠. 그래서 성관계는 뭐 그
부부 내에서만 이루어져. 아, 여기 혼자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젊은 그렇죠. 청년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논평을 하거나 코멘트하기에도 참 우스고 민망할 정도의. 근데 문제 핵심은 그거를 이제 상당히 기독교 단체에서 그렇죠. 아주 그렇죠. 극우라고 봐야죠. 그런 네. 기독교 단체에서 그걸 압력을 넣어서 이게 서울시 의회의 의원들이 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참. 우리 사회가 좀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 핵심 포인트가 사실 그 내용 자체는 아유, 모든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뭐냐 이게 도대체 니네들 참 진짜 참 그렇다 이러고 넘어가시겠지만 네. 말씀해주신 핵심 포인트는 이게 그 내용들을 따라가 보면 보수 단체에서 민원을 넣어서 의견 제시를 해서 그걸 조례 안에 넣어서 공식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려고 했다는 그 과정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보수 단체가 그런 얘기들을 해도. 과연 이게 시대정신에 맞는지를 살펴보고 조례 안에 넣을지 안 넣을지도 정할 수 있는 네, 것일 텐데 예, 예. 그걸 넣어서 바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 자체가 사실 같은 동시대를 살고 있는 것인지가 의심스럽고 이 정부 들어서 과거로 회귀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네. 한 80년대, 70년대까지 가는 것도 정말 힘들어요, 버겁고 근데 이제 막 60년대, 막 50년대 조선시대로 가버리면 글쎄 말이에요 아, 좀 정법 힘듭니다. 시대가 이제 이걸 다 다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들어갈까요? 네. 그 시민단체에서 제기했던 것인데 검찰 특활비. 그렇죠? 예. 2017년부터 19년도 정도까지의 검찰이 썼던 특활비.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현 대통령이 예. 검사 시절 중앙지검장, 그다음 검찰총장 할 때 썼던 특활비 내역 공개하라는 거죠. 우리 이건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 성형 없이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맞아. 회계 다 들여다봐야 된다. 시민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이거 세금 갖다가 국민의 혈세 가지고 자기네들 뭐 하는지 잘 봐야 된다. 성형 없이 해라. 성역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 검찰 조직도요. 특활비 내역을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 빨리 공개하셔야죠. 왜 본인들만 성역입니까? 지금 1심, 2심에서 특활비 다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시민단체가 다 승리했어요. 근데?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거고요. 검찰이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겁니다. 뭐라고요? 인정하지 않고 상고를 해서 상고 이유서에 특활비 내역이 공개되면 수사 기밀이 유출돼서 안 된다가 이제 핵심 내용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건 뭐 수사관들이나 그 일선 검찰 조직의 사람들이 특활비로 밥 먹고 뭐 식당 가서 밥 먹은 내역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영수증 다 있을 거 아니야? 그것도 수사 기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는 수사관들이 뭐 어느 식당에서 계속해서 식당 뭐 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식사를 어디서 했는지가 나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사 기밀이 유출될 수도 있고 수사 대상이 누군지 뭐 이런 게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건데 1심, 2심 재판부는 계속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수사 기밀 누출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위험성이 전혀 없다라고 봤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가 훨씬 중요하다고 했고 그리고 그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은 가리고 특활비를 내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그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면 시기를 잘라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시절에 특활비가 얼마나 돼요? 147억 정도 알려져 있어요. 진짜 많이 썼네. 그렇죠. 어디서 어떻게 밥 먹었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알아야지. 그 우리 내가 내는 세금인데.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의 지금 기조가 노조, 시민단체 보조금, 세금 그렇지. 다 보자는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검찰만 왜 성역입니까? 이렇게 같이 공정하게 가야 되는 거지 검찰만 성역처럼 특활비를 가는 거죠. 만약에 대법원에서 공개 다시 해. 네. 맞아.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개해야죠, 그럼. 그럼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 썼던 특활비 영수증이 쫙 공개되는 거예요? 공개되는 거죠. 이야. 그래서 저는 크게 특이사항이나 변동이 없는 한은 1심, 2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보는 것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1심, 2심에서 판결했었던 내용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 판결문의 내용이 납득이 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이 점점 시대 정신에 맞는 판결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그게 뒤집어질 가능성은 그럼 대검에서 그걸 대법원 선고가 언제쯤 내려질까요? 몇 달 안 남았나요? 이제? 올해 안에는 나올 건데 일단 대법원 선고는 사실은 좀 기다리기는 해야 돼요. 이게 뭐 대법원 선고 오래 걸려요? 조금 걸려요. 몇 달 걸립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대검에서 그걸 공개해야 되나요? 그럼요. 예, 공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대검에서 뭐 주치하고 대통령 눈치 보느라고? 근데 공개를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 그래요?
만약에 야. 공개를 안 하면 정말 법치주의 위반인 거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로 공개하라고 나왔는데 그걸 어긴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흥미롭네요. 147억 어디다 그렇게 쓰셨는지. 예? 특수활동비 누구랑 밥 먹었는지 누구랑 술 먹었는지 그러니까 어디 맛집 좀 알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예, 검찰 맛집 좀 한번 아, 예, 서초동 보고, 맛집? 예, 어. 보고 한번 거기 좀 가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자, 정현주 변호사님의 정법 시대 오늘 네, 정리하고요. 네, 다음 주 또 수요일 날 네. 네, 저희들 기대하겠습니다. 많은 글들이 올라와 계시는데 하여튼 뭐 나중에 소개 시간이 없어. 우리 네. 상을 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자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